사령관, 부사령관. 탁탁 쓰고. 왜 붕당당하구만! 저석을 날려버려! 발포 개시! 천수각의 눈에 보이네. 터트려라. 개꿀, 개꿀. 포 일발 장전! 준비를 해놓으사! 발포! 완벽! 전수각 파괴를 확인했다. 야, 완벽한 사격이잖아. 끝내주는구만. 자, 그 다음 저 적들이 어디있냐 도대체. 위협사격으로 일단 천수각은 조졌는데 안보이네요. 그러게요. 그럼 또 찾아가는 서비스를 향해야지요. 진군 진군. 진군하세요. 예. 야, 얼마나 오랜만에 보는 이성. 너무 좋아. 난 이성이 너무 좋아. 먹기가 너무 쉬워. 평지 맵이라서 싸우기가 좋습니다. 총사대 앞으로 가라. 비엠투칼은 부대를 이끌고 오는데 아주 맛 좋게 생겼구만. 예, 지금 장군 둘. 이거 머스킷. 머스킷 머스킷. 총포. 그렇죠. 우리 비임 조선할 때 저 강이 딱 사정거리였죠. 자, 적들이 여기 숨어 있네요. 오다 가문. 오다 가문은 오늘 우리하고 지금 첫 번째 전투거든. 솔직하게 오다 가문이 위세 등등해서 우리를 처음 봐요. 예, 저 조총이라는 물건을 잘 모를 겁니다. 자, 선진문물 한번, 예, 맛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해줄 것은 오다 가문의 정의구역 OR, 예, 선진문물 탐방입니다. 성을 올라라 병사들이여. 야, 우리 오다 친구들한테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선진문물은 이런 것이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무기일 거다. 아직까진. 자, 앞에 뭐가 온다. 조원 전투 배치. 사격 개시. 사무라이의 갑발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이것이 바로 조총이다. 뭔가 쉽지. 뭔가 싶을 거야. 근데 아직 절반 또 안 올라왔다. 자, 발포 개시! 어딜 도망하니? 무너졌나 벌써? 야, 한 놈 남았다. 오케이. 완벽하구만. 이것이 뭐야, 엠마들 언제 올라왔어? 개빠르잖아.
오다에게 서진 문물을 맛보였다. 이제 오다가 당황하기 시작할 거야. 솔직히 이때까지 우리를 좀 낮게 보는 게 있었거든. 자기들이 세력이 크다 보니까 우리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었어. 근데 상황이 좀 달라졌지. 뭔 짓은 하든 이길 수 없는 존재가 등장했어. 이거 쉽지 않거든. 미치거든. 야, 오다 부대 저기 있네요. 아주 맛깔나 보입니다. 여기서 일단 대기해봐. 오다가 한번 우리하고 한 붙어보려고 이제 계속 뺑이를 칠 거야. 자, 오다가 이제 슬슬 이제 우리의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볼 수밖에 없죠, 솔직하게. 이런 사태가 터졌으니까. 일단은 바로 우리는 두 번째 성으로 가. 빠르게 간다. 야, 요 성이 너무 좋은 것 같아. 하이빔! 쭉쭉 밀고 나가. 불이라는 건 한번 밀었으면 끝까지 밀어야 되는 거야. 태초에 이건 정말 빠르게 끝낼게. 솔직하게 이건 뭐 하고 자시고 그런 것도 없다, 솔직하게. 꼭 해봐야 60명 있는 성이다. 야, 이 성은 그래도 좀 괜찮네. 전략적 가치가 있어. 오누시라노요나랑샤오미테오르토 오치치웨가 락탄스루코토와 게시테나이모로토각신스 각모 립바나 군제오 히키루나도 텐노 오보시메시니 호카나란. 기사단이요. 오다노 군제 신라반쇼노나카데 모토모 오로카나 존재다. もし誰かがそれを奴らに説いても織田は耳を貸さんじゃろうがの。命令はただ一つ。この城を落とすことじゃ。たやすい人は思わぬが。おはよう。よいか。我らは風に吹かれ咲き乱れる桜花じゃ。花が気高く歩く限り運命の風は優しい。 아주 쓸만한 성입니다. 예, 굉장히 쓸만한 성이에요. 마음에 듭니다. 이 성은 제가 가져가야겠습니다. 배치? 그런 거 의미 없습니다. 그냥 뚫겠습니다. 전투 개시! 진군하라! 적들에게 우리에게 선진 문물을 보여주겠다. 예, 쭉 달릴 거예요. 쭉 달릴 겁니다. 공격 부대 앞세워서 그냥 싹 뚝배 깰 거예요. 자, 안에는 우리를 맞이하는, 야, 그래도 60명. 야, 우리가 다섯 배면 많은데. 대초에 1대1로 해도 안될텐데 5배가 많다니 이건 충격과 공포겠구만. 자, 하마 재정열 말 내려서 싸워주마. 이 성벽을 타고 올라가는게 빠르겠지. 아무래도 바로 타고 올라가. 성을 함락시켜라. 기사단이요. 자, 보시다시피 가신단, 오다의 가신단.
예, 갑바 휘황찬란하고 인마들은 자기들 실력에 자신감이 있어요. 예, 솔직히 이게 뭔가 싶을 겁니다. 생전 처음 갑옷이에요. 생전 처음 보는 갑옷?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갑옷으로 보일 테지. 가자! 이게 뭔가 싶을 거다. 이렇게 뽀대나지 않는 민무늬, 왜 자들은 이상한 걸 두르고 있을까 싶을 거다. 다 쓸어버려! 야가 기사대장인가 뭔데? 뒤에 주르륵 따라가네. 어택! 야, 오다에 비해서 우리는 진짜 민무늬 뽀대도 안 나고. 희한하네, 갑옷이. 순삭인데? 야, 팔 잘려서 방금. 목 잘리고 팔 잘리고. 승리. 그러게요. 야, 무광택이라가 좀 그렇다. 이게 광이라도 좀 났으면은 진짜 개멋있었을 건데. 그런 은빛 기사단 가면서 이제 호칭을 붙였을 건데 무광이라니. 솔직히 뭔가 싶었겠지. 전면 끝. 총원 전투 배치로 인해 적들의 완벽한 포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점령지 거점을 점령해서 식량을 보충받아 계속 진군하겠습니다. 계속 진군하겠음. 이상. 이건 뭐야? 들어가 있어. 자, 성을 먹었고 오다는 방법 없지. 이거 쳐야지. 오다 돌아가네. 야, 저거 봐라. 무관기사단 양화다. 이름을 무관기사단으로 부르자. 우리의 BM 토칼의 무관기사단. 저마들은 뭐 전선을 간다 부르고 있나. 일단 기다려봐. 내가 혼인을 해줄게. 너. 아, 아까 야였구나. 야는 결혼해도 괜찮았는데. 아직 9살이네. 기다려봐. 9살입니다. 다이묘가 63세고 나쁘지 않네요. 야가 18살이네. 이런 C8세. 그리고 현재 여기는 지금 좀 산막하죠. 개판오문전입니다. 야들이 우리를 피해가는데 우리는 야들을 피해갈 이유가 없거든. 아니다, 뒤로 가면은 이거 뺏을 거 아니야. 그럼 주저없이 얻어먹어야겠다. 자, 이쪽 성에서 병력을 빼야되거든. 오케이, 매치계를 새로 하나 고용해놓고. Who can see the shadows has power in the light. 메츠케, deal in bribery and corruption. Keep order and watch for assassins and spies. 야, 뭐야? 메츠케 다른데? 개멋있는데? 야, 이거 봐. 뭔가 메츠케 암행어사 같은데? 자, 또 밀고 간다. 계속 민다. 자, 여기는 뭐가 좀 많습니다. 뭔가 전투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전투시간 없게 조절해주고 갑시다. 여기는 뭔가 죽일게 많아보여. 예.
우리의 반란군 친구들 신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요. 뭐야 이번에 설교 안하네. 설교 캔슬이라 희한한데. 부대 배치 완료. 공격 개시. 야, 성의 병사 봐. 이번에는 뭐 좀 죽일 게 많겠네. 예, 좀 정신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전투가 좀 길어질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준비되면 쏴! 일제 사격. 와, 개 튼튼하잖아. 오케이, 궁선 날아가는 거 보이고요. 일렬로 쭉 서있네요. 예, 어서오세요. 보격장 발사하라! 다 부서졌나? 이제 한방심만 스치면 터지네. 그렇지! 나이스 샷! 적의 공수 일대를 파괴했습니다. 양호하네요. 이제 사전거리 안에 두고 효력사를 개시해보자. BM 스나이퍼님 추천 감사합니다. 스나이퍼님 추천 감사합니다. 액 더 더블! 야, 스나이퍼님이! 또 튄다! 스나이퍼님이 또 도망가셨습니다. 예, 땡큐! 1억원 개꿀. 자, 지금부터 정확한 사로에 정확한 조준, 정확한 사격으로 적들을 때려 부순다. 조준! 자, 정확하게 보세요. 정확하게 보고 있다가 저걸 쏴 죽일 거야. 기사단 바로 밀어 넣어도 될 것 같긴 한데. 이 앞에 뭐가 좀 있네. 이 앞에 뭐가 좀 있어요. 다 저 안에 지금 공간에 집 다 들어가 보네. 천수각 조준하고 쏴. 경계해주는 채로 총사대는 들어가도 될 것 같아. 명중. 정확한 파괴. 정확한 조준 파괴 완벽합니다. 너무 잘 서네요. 자, 우리는 이제 포위해서 들어갈 거야. 일단은 오케이. 저기를 맞춰야 되는데. 저기 맞춰봐. 이거 맞추면 대박이다. 이거 맞아서 저기 있는 거 다 날아가면 진짜 개꿀잼이지. 오호야. 그렇지. 야, 다 날아간다. 날아가는 거 보여? 개쩔잖아. 우리 목표는 저거야. 오케이. 한 줄로 서있으니까 참 죽이기가 좋습니다. 아시가루 2개 부대. 아니 몇 부대가 좀 많은데. 스트레이트로 그냥 꼽아버려. 오케이. 일렬로 쭉쭉 쏠립니다. 개꿀. 포격 좀 후드려 까다가자고. 완벽한데? 자, 좀 더 밑에. 좀 더 밑에 사격을 해. 할 수 있어. 너희들은 정확한 사격을 할 수 있다. 그렇지! 와. 스친 아들은 휘청거리고 전통으로 맞은 아들은 예, 다 깨집니다. 뚝배기가 다 깨져요. 오케이, 양호. 이번에는 효력사 집중. 집중 사격 요청. 휘청거리는 거 봐.
그렇지. 뭔가 싶을 거네 아들.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까내려 갑시다. 청사대 돌입. 성문은 어차피 깨져 있기 때문에 그냥 돌입해도 될 거란 판단. 그 다음에 후방에서 청포대기, 기사단 대기할 것, 그 다음에 건병대 전방 돌격 앞으로 목표 지역을 점령하라. 야, 이건 뭐 시원시원하잖아. 여기를 정확하게 맞춰봐. 우리의 목적은 저기야. 그렇지! 야, 감사합니다. 소리 봐야, 소리를 잘 들어봐. 맑고 고운 소리가 납니다, 사람한테서. 12파운드짜리 볼링공 때려 맞으면은, 네, 사람 몸에서 맑고 좋은 소리가 나요. 감사합니다. 다시. 조금만 낮춰. 그렇지! 다시! 아니야. 좀 더 낮춰. 좀 더. 밑으로. 원래 12파운드짜리 볼링공 두드게 맞으면은 사람 몸에서도 맑고 좋은 소리가 나요. 할 수 있다. 조금만 더 힘내자. 자, 여기를 잘 조준해서. 소란 말이다. 폭발탄이요? 이 시대는 몰라, 폭발탄이 없나 본데? 그렇지! 맑고 고운 소리. 위의 소리를 찾아서. 까! 소리가 아주 깔끔합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양호해요. 이건 뭐야? 누구한테 맞는 거야? 네가 와서 저기 점령해. 유미타워 점령하고 나머지 대기. 건병대 입구 안에서 대기타. 좀 더 후드를 까고. 아니, 숫자가 너무 많아. 방금 나무에 박혔나? 이야, 굿. 조금 많이 아픕니다. 예, 맞다 보면은 그래도 좀 적응해 갈 거예요. 자, 유미 타워. 자, 유미 타워 점령. 점령했고요. 자, 너희들은 잘 쏠 수 있어. 집중 사격으로 잘 쏴봐. 발포! 일제 사격! 에이! 청병대 공격 확인했고 조치했습니다. 이제 유미타워 점령하는 걸로 조치했어요. 정확하게 총사대. 우리의 총사들. 자, 일단 여기 하나 골고루 때립시다. 야, 소리가 너무 좋잖아. 그렇지! 일렬로 박아서 이까지. 드르륵 죽네. 정말 참 듣기 좋은. 예, 우리의 몸에서 맑고 고운 소리가 나네요. 야, 곡사포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폭발탄이었으면은 그러니까 쏴서 집약탄이었으면은 터질 거 아니야. 공중에서 다 죽을 거 아니야. 뭐 18세기 그런 걸 생각하면 문제가 있는 건가? 하긴 18세기니까 좀 더 밑으로. 여기 이 밀집지역을 갈겨버려. 최소 50파운드라고? 이게 50파운드 폰가? 모르겠네요. 아이고 깔끔하다. 너무 깔끔하다. 잘 죽인다. 지금 저 포대 두 개가 100명 이상 죽였거든. 자, 여기서 한번 대기를 한번 시켜주고요. 다시 한번 일제 사격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장전